약간 인형이에요. 원래 알리에서는 인형이 진짜 귀여운 게 많아. 중국산이라고 요즘 말이 많아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, 그래도 리나베어라는 아이고요. 신통 한 10만 원 넘어가는 애들일 거예요, 아마. 저도 저렴하게 구해오진 않았어요.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흰색이랑 갈색 구매해왔고요. 다짜고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앞에 말이 별로 없잖아요. 나가야 돼갖고 그래요. 고흐 별이 빛나는 밤 모티브로 한 이불도 달았어요. 사이즈도 150 곱하기 200cm. 좀 약간 도톰하진 않은 것 같아, 딱히. 이불도 갖고 왔고, 파우치 두 개. 그리고 지금 감싸줘 온건 알리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. 중국을 좀 샀어요. 인형 도착한 것도 있고, 이제 나가봐야 돼가지고 급하게 하는데요. 이게 20cm 50 맞을려나 모르겠다. 한번 입혀보고 싶은데, 시간이 없어갖고, 마음이 좀 조급하네요. 그래도 볼터치도 돼 있고, 근데 귀여워요. 얘는 갈색이라 없나 보다. 티가 안 나거나. 관절 인형처럼 이렇게 돼. 귀여워. 곰인형에 옷 입혀봤는데 안 돼. 뭔가 인테리어 느낌 나지 않아요? 알리에서 산 카펫들. 오늘은 곰돌이. 원래 있던 스누피 도스트기. 안 떨어지게 잘 두고. 술에도 알리에서 산 건데 완전 마음에 들고. 잘 끌려가요. 무지개 예쁘다. 그럼 출발하러 가봅시다. 가볼까요? 기대하자. 안 떨어지게 잘해야 되는데, 다행히 끌림이 편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단단해. 수레가 되게 잘 끌려요. 이 가성비 갓템이니까 꼭 사세요, 여러분. 카페트는 모르겠는데, 인형하고 수레는 진짜 개추천. 아, 추천. 가자. 조심, 내리막길 조심. 이게 안 부서지게 잘하고, 출발. 아, 이거. 강아지. 유모차 끄는 것보다 좀 어렵네. 많이 안 끌어봐. 편한데? 바퀴가 두 개 있어도 편해. 강아지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경험? 영역이 있어서 이것도 편해. 뒤로 끌고 오는 거야 좀 그렇긴 한데 편하다. 바퀴가 좀 약해 보여서 걱정인데, 유모차는 국내 걸로 산 거라 강아지 유모차는 알리에서 산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더 탄탄하고 더 좋은 건 있는 것 같아. 이거 수레가 또 용도가 다르다고. 강아지 끄는 건 생명을 타고 다니는 건데, 수레는 짐이다 보니까 그런가 봐. 아니 이게 넓어서 무게가 은근 많이 나가고, 들고 가는 것도 편해서 오르막길도 편하고. 바퀴 달린 게 최고다. 이거 없었으면 개고생할 뻔했는데 무거운데 다행이다. 하중을 되게 잘 버텨주는 것 같아. 좋아. 갑시다 일하러. 남친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날씨도 좋고. 좀 귀찮고 피곤하고 아픈데 일찍 가면 되실 텐데, 일찍 갈 분위기가 안될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. 이거 하고 감자 해주고 핫초코 뿌려주고. 곰돌이 뭔가 이렇게 끌려가니까 귀여워. 사진 남겨놓은 게짱 예쁠 것 같아. 인테리어가 죽인다. 이 나옴돌이 너무 귀여워. 예, 가자. 그러면 일단은 리뷰는, 알리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, 다음에 또 있으면 많이 보여드릴게요. 이분들 집에 가면 펼쳐서 보여드리는데. 피곤하다. 아, 날씨 좋다. 가자, 가자. 날씨가 좋아요. 오, 술을 빨러. 또 붙은 거 봐. 나 이제 운전 잘한다. 자격증 따와 되겠는데? 술에, 응. 저 미쳤어. 한다. 빵빵 어려워. 아, 이거 오르막길, 씨. 오르막길이 제일 힘들어. 혼잡해서 빠질까봐 걱정되는데. 다행히 안 빠지네. 가오니까 조심. 사람이 옆치다 가면 칠까봐 겁나. 하중이 앞으로 쏠리네. 무거운 걸 같이 둬야 되는데. 태양을 한 번에 갖고 꺾어 봐야 하나? 아니야, 무게가 너무 무거워. 가자. 힘들다. 가자. 빵, 이 정도 크기인데요. 보시면 담요 재질이야. 솔직히 엄청 두껍진 않아.
조금 실망인데, 이불 느낌이 아닌데, 그 상세 페이지는 이불 처음에 있었거든요? 이불은 아닌데, 담요 느낌인데, 엄청 커. 생각보다. 제가 일부러 큰 사이즈 좀 주문했거든요. 기본 사이즈 말고. 좋아요. 그림도 예쁘고, 마음에 들어. 에헤. 집에 와서 확인 좀 해봤습니다. 이쁘다, 이뻐.